자, 다음 참가번호 4번 광민이. 안녕하세요. 구 보이프렌드 그리고 지금은 예쁘장한 구호즈의 활력소이자 에너지 예쁘장한 구호즈 자체 광민이라고 합니다. 네, 예쁘게 봐주세요. 광민이는 연중 무휴 하이텐션이다. 예, 맞습니다. 자, 멤버들이 한번 증언을 해봐봐. 늘 하이텐션이고 보통 인간의 뇌는 이제 말을 할 때 뇌 쪽에서 이제 신호를 받아서 뇌가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말하지. 광민이는 목에서 바로 입으로 바로 가요. 안 거치고. 네. 근데 영민이랑 쌍둥이인데 어떻게 이럴까? 되게 틀려요. 광민이가 이래서 제가 저라도 조금 생각이 바뀌어야겠다. 아. 어렸을 때부터. 네. 근데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 그냥 기분이 좋으면은 행복하잖아요. 광민이가 좀 다운되어 있는 걸 봤던 적이 있어? 게임할 때. 게임할 때 조용해? 네. 주눅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게임을 못하면 혼내니까. 네. 누가? 못하잖아. 한번 하다가 자기도 이제 그 너무 뭐라니까 집에 간 적이 있어요. 맨날 실례되면서 집에 가든 나 안 해 이러고 집에 가는 것처럼 한번 뭐라 해가지고 집에 간 적이 있죠. 근데 그럼 그냥 혼자 게임하지 왜 굳이 같이 해? 근데 또 같이 하는 또 재미가 있으니까. 우리 광민이가 노래방만 가면 그렇게 또 흥부림. 아 저요? 흥부림을 부는 거죠. 우리 저는 어차피 노래방 가면 원래 그렇게 노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네. 자, 세팅. 아. 도레모. 자, 노래야. 노래다. 아이고. 자, 다 같이 한 소절씩 노래를 이어서 부르는 거야. 앞에 사람보다 무조건 두 배가 넘치는 흥의 발산에. 아, 텐션 게임이다. 텐션 게임. 텐션 게임. 텐션 게임. 됐나웨이. 자, 음악 줘. 땡볼로 바뀌어요. 한명씩 탈락하는 거. 땡볼이면 끝났지 이제. 자, 땡볼 음악 줘. 자, 이번에 한번 성공을 해보자. 아, 쟤도 하이텐션이네. 자, 리키부터. 아, 당신은 국민의 사랑. 자, 국자라 국자. 아, 당신은 저런 사람. 제가 이제 아무리 달래봐도 맞출 순 없지만 마음 하나는. 야, 광민이. 오늘은 뜨고 가. 오늘은 뜨고 가. 또 내일은 장미꽃. 지금 때다가 잠이 들겠지. 영민이!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자, 좋아요. 자, 우리 무흥 백경도. 에이! 아, 아쉽네. 자, 슈퍼덕후 컴퓨터가 가져온 리키의 자료. 애교 경력 무려 10년 차 러블리키. 본인 말로는 애교가 없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아. 구호즈 멤버들 어때? 리키의 애교. 솔직히 이제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애교를 많이 안 부리는데. 그래,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좀 묻어나요. 뭘 할 때. 아, 근데 뭐였지? 애교? 좀 멋있는 척을 좀 자주 해요. 애교보다는 네. 좀 네, 멋있는 척이 더. 어떻게?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무대만 봐도 그렇잖아요. 약간 좀 귀엽게 생긴 애가 그 무대 위에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안 어울리죠. 뭔가 카리스마는 다 잡아. 오히려 그걸 귀엽게 보는 게. 태생이 예, 귀여운데 멋있는 제가 나라니까 안 어울린다. 예,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우리 팀탑에서도 10년차 귀요미. 네네. 이를 맡고 있고 막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팬분들에게 했던 거를 여기서 집대성에서 한번 보여주자.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준비. 아, 이것도. 한다, 한다, 한다. 몸고 오잖아. 아, 이것도. 한다, 한다, 한다. 몸고 오잖아. 아, 이런 안 되는 땡. 우리 엔젤들 나 날개 있다? 뿌르르르 어우 이게 뜯어버릴 뻔했어. 안 보는 게 낫다 그랬지. 날개 짓을 해서 천국으로 가야지. 어 왜? 아 여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모르겠어. 모르면 이거 가져가. 날개야. 망했어. 날개야 날개. 날개 가져가. 이게 단번에 이렇게 성재를 역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와 대박이다. 아 근데 사실 성재도 B2B의 막내잖아요. 얼커니. 아 저는 애교 잘하죠. 자, 5, 6, 7, 네. 아버지 떠온데 갔어. 아버지 떠온데 갔어. 아버지 떠온데 갔어. 아버지 떠온데 갔어. 아버지. 얘 억지 애교네. 아, 자본주의 애교야. 야, 근데 애교는 백경도가 장난 아니야. 아, 진짜? 어. 모델 중에서 백경도 어. 장난 아니야. 아, 진짜? 소문이 있죠. 소문이 또 그니까. 어. 백귀염도래, 귀염도. 어, 백귀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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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야, 진짜 안 나오겠어. 나 못, 야, 나, 야, 나 못 보겠어. 이거 봤다? 넌 이거 봤다. 아, 경도. 자, 이번에는 슈퍼 덕후 컴퓨터가 백경도는 구호지의 유일한 군필자. 남자. 어디 갔다 왔는데? 해병 이사단에서 근무를 마치고. 경도는 근데 해병대를 왜 지원하게 된 거야? 내기 져서. 내기를 했는데. 내기 이건 안 내기를 줬네. 야, 내기를 했는데 내기를 해병대를 가지고 내기를 했다고? 친구가 아니라 형이었는데. 어. 야구 두산 팬이었어. 어, 어. 두산 응원하러 갔는데 이제 상대 팀. 그래서 응. 그날 경기 결과에 따라서 해병대 가기로 한 네. 거야? 이야. 이왕 할 거면 확실하게 하고. 빡시게 하고 왔네. 네. 앞두고 있는 우리 성재한테도 네. 조언 좀 해줘, 경도가. 아, 조언 뭐. 혼자 그 입대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네. 리더를 할 수가 없어. 야, 맞는 말이다. 맞네. 야, 맞네.